안녕하세요. 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래입니다. 요즘 미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레몬을 이용을 해서 팩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레몬팩은 그만. 왜냐? 레몬을 순수하게 추출한 바로 이 추출물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바를 수 있는 레몬. 여러분들 언제까지 레몬을 쓸어서 얼굴에다가 바르실 예정이십니까? 팩은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 할 수도 없고, 좀 귀찮고. 그러면 요 레몬을 한번 발라보세요. 굉장히 상큼하고,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피부도 맑고 투명해지고요. 비타민C 함량이 높으니까 항산화에도 짱입니다. 레몬 추출물 어떻게 사용하냐면 피부에 직접 바르시면 돼요. 스킨처럼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피부가 맑고 투명해집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얼굴과 다르지 않습니까? 레몬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